오늘은 다인님께서 구매해주신 택포 4만원치를 소개시켜볼건데 다인님은 경매로 만원치를 구매해주시고 그 택배를 포함해서 3만원치를 대량도식으로 구매해줬어요. 그래서 먼저 경매로 구매하신 것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경매로는 총 만원치를 구매했는데 먼저 요런 인스 한 세트, 그 다음으로 요런거 2,000원에 구매하셨고, 그 다음 요런거 2,000원에 구매하셨고, 그 다음 요런거 2,000원에 구매하셨고, 요런거 2,000원에 구매하셨고, 그 다음 요거 1,000원에 구매해가지고 총 요렇게 해서 만원치를 구매해주셨습니다. 요거는 다 경매로 구매를 해주신거예요. 요렇게 해서 일단은 넣어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대량도식으로 구매하신 택배비를 포함해서 3만원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. 택배비를 빼면 26,000원이에요. 근데 그 26,000원치를 제가 3.5배로 무려 대량도니까 3.5배로 해가지고 제가 챙겨드렸어요. 그럼 지금부터 구성소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제 크린스 사이즈들 인스가 이렇게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. 모든 종류 이렇게 해서 제가 다 20장씩 넣어드렸어요. 먼저 이렇게 토이아티 배경 없는 버전 20장, 배경 요거 별자리 인스 없는 버전 20장, 요거 20장, 요거 20장, 요거 20장, 요거 20장 해서 총 요렇게 다 하면 몇 장이지? 120장 맞나? 어쨌든 120장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. 요거는 요렇게 놔둬주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 또 들어가는 제가 인스를 소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옛날 인스도 많이 넣어드렸는데 요거 포파 이산 인스 이렇게 해서 50장 들어가고요. 그 다음으로 요거 토끼 일산 인스 50장 들어갑니다. 이게 자꾸 넘었네요. 그 다음으로 요런 강아지 꾸디스 50장 들어가고 요거는 아마 30장인가 20장인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. 자꾸 넘어지네요. 그 다음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인스들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. 먼저 이렇게 요거 리듬 체조 까미 이렇게 해서 4세트 들어갔고, 그 다음으로 이렇게 상어탈 까미 4세트에서 들어갔고,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까미 김밥도 4세트, 그 다음 이렇게 초코쿠키 노무송도 4세트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총 16세트가 한 번에 딱 들어갑니다. 그 다음으로는 50장 덩어리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. 먼저 보여드리면 옛날에 발전기 많이 들어가요. 요거는 노랑뭉치 50장, 그 다음으로 요거 솜사탕 50장, 유치원 까미 50장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. 여기는 이렇게 채워주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 이렇게 공룡 요거 삐까미 50장, 그 다음으로 요거 50장, 요거 공룡가요 50장 해서 이렇게 총 150장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. 그 다음으로 또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면 요거 컵까미 요거 50장 들어가게 되고요. 그 다음으로 요것도 들어가는데 요거는 아마 30장 넣어드렸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고, 그 다음으로 요거 이렇게 해서 요 모찌는 되게 많이 들어가요. 6세트를 넣어드렸습니다. 이렇게 해서 6세트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놔주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 요거는 보내요 받아요 나벨찌 한 세트씩 그냥 제가 넣어드렸고요. 그 다음 쿠폰은 이런 식으로 7장을 제가 챙겨드렸고요. 자, 덤이 들어가게 되는데 덤은 제가 4세트를 챙겨드렸어요. 먼저 이렇게 토끼 농장 인스 2세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,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안전배송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2세트 추가 왜 안 들어가 추가로 넣어드렸습니다. 총 이렇게 해서 다인님께서 구매하신 택포 3만박입니다.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